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질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은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12명이니까 많은 수는 아니겠구나 하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들끼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성읍,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들으니까 거기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기적을 바랬고 형통한 생활을 했고 출세를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 그런 축복들이 나한테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짧은 한마디 질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다니면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대신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생각하기를 아 이거 참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것이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 10%다 20%다 구원을 받는 자는 뭐 교인의 10%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0%다 뭐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까? 예? 예? 힘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얼마나 좁은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써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나 중도에 도중에 하차합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그것을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못하는 자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단순한 질문 속에 깊이 있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내 결심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것이 가능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그러한 인격으로 도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이 조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본문은 무엇입니까? 옛날 이 성경 배경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문이 있고 이건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밤중에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야겠는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옆에 조그마한 그런 개구멍 같은 그런 문을 만들어 놓고 늦게 오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문헌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헌에 그 문 이름이 바늘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구멍이라고 너무 작아서 그런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걸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짐을 가지고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잔뜩 낮추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오직 영혼만을 생각하는 사람, 오직 생명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다 버리고 교만과 자존심, 물질의 욕심,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한 생명, 그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남 거창에는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잠언 1장 7절 말씀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런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봄직한 내용인데 강당에 걸려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10가지의 계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째 계명은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째 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은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 계명은 좀 살벌합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학교 거창고등학교의 강당에는 직업 선택의 그 10가지 계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계명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누구도 이 글을 보면 한 번쯤 도전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항목별로 덜어놓은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대목도 있지만 이 계명의 내용은 세상에 휩쓸리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말고 모든 사람, 공동의,
생명으로 가는 길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결단은 보통 사람들, 통상적인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말도 이와 유사합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묻는 질문에 주님은 좁은 문 이야기로 답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대상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내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의 문헌들에 의하면 매우 치열한 논쟁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떠한 규정을 지킨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또 율법을 모르는 이들도 포함시키는가? 그때 당시 개종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논쟁의 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 복잡한 논쟁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시켜주신다. 뭐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데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누가 규율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지 그런 것들에 힘을 쏟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내가 먼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누가 구원을 받니 많이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주어질 틈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현재를 사는 나의 삶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도록 애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넓고 편안한 길이거나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면 10중 8구 잘못된 길, 사망의 길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넓고 편안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좁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생명의 역설입니다. 땀 없는 결실이 없고 수고 없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쉽고 편안한 길만을 찾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궁핍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동경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나 보람보다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즐거움, 편안함에 더 끌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죽고 맙니다. 쉬운 것, 편안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몸도 마음도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매를 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들에게 그런 비움이 없는 기쁨이 없고 나눔이 없는 행복이
이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땅에 묻히길 거부한다면 썩어 죽길 거부하는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토록 주변에 많이 널려있는 보편적인 생명의 법칙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낙엽이 떨어져 썩는 것을 상실의 아픔으로만 여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좋은 순환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즉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고 살면 다시 죽는다는 이런 삶 속에서 자신의 살 길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임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명의 법칙은 그 반대입니다. 인생의 온갖 무질서한 탐욕을 비워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고,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중심일 때, 개인의 욕심보다 정의를 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생명의 길을 외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잘못된 학습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정도이며 살아가는 이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깨고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좁고 험난한 문을 통과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학습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신앙의 길은 사실 역설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거슬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법칙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역설을 살려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연어가 세찬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듯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의 흐름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을 발견했다고, 그냥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쓰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검투사가 격투장에서 싸울 때 쓰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한 각오가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세상의 물결이 거칠고 세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구원의 때라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구원의 길을 가고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주님은 단호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티켓이 있으니까 대충 살다가 막판에 표 내밀고 들어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내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언제 그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길을 기다리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천국을 살 때요, 우리가 천국의 집을 지을 장소이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눈앞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했던 친분관계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그게 어찌 보면 말짱 꽝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지만 그것을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녔다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과 참된 친교가 이루어져야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신앙적인 행적을 내세워봐도 정작 사랑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매몰차게 모른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종말에 이르면 어떻게 새로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열매로 천국의 집을 지으며 삽니다. 나의 땀과 수고, 나의 비움, 나의 낮춤, 나의 희생이라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서 천국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편해 보이는 것, 내 욕망에 충족될 것 같은 길, 그래서 남이야 어찌되든 내가 잘되고 보는 길, 그런 길을 택하면 택할 때마다 천국집의 벽돌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꼴이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럴 때마다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불편한 길을 주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그렇게 우리의 본능을 거스릴 때 대부분 우리의 삶이 그것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또 좁고 불편하고 아픈 길,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걸린 직업선택 10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앞다투어 모이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아내와 자녀와 모든 부모가 말리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려면 검투사가 이기려고 애쓰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애씀이란 사실 단판 승부로 결판을 내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날아오는 칼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하고 내가 뻗은 칼의 자리를 순간순간 택해야 하며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확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히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은 이런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좁은 문을 택하고 애쓰고 인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활 속에서 부단한 선택임을 이야기합니다. 일상 안에서 부단한 선택은 결국 습관과 성품에서 좌우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일이 있으면 5분간 생각 후에 하십시오. 그것은 넓고 큰 사망의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당장 해보십시오. 아마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일 터입니다. 이런 습관이 나의 성품을 하늘나라 성품으로 다듬어 나가게 합니다. 이런 습관이 매일매일 우리들을 천국의 집을 지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니 영 좁은 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